겁나 있는 오늘입니다. 아침 일찍부터 내일 비 온다래길래, 아 오늘 오후가 비 온다래길래 지금 이제 요건 뭐냐면 바로 여기 맷돌호박입니다. 맷돌호박. 맷돌호박이 사실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좋아하죠. 맷돌호박은 뭐 거의 뭐 약호박이라고 할 수 있죠. 약호박. 맷돌호박이 이제 맷돌호박은 맷돌처럼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쭉 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맷돌처럼 생겼다 그래서 맷돌호박이라 그러는데 작아도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. 자, 맷돌호박 심은 지가 지금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. 10일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뿌리가 이제 딱 잡은 것 같아. 뿌리가 잡았으니까 요게 지금 새순이 대가 단단해지면서 요 새순이 지금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. 이러면 이제 땅 냄새가 맡았다는 거거든요.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. 예, 이러면 이제 땅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이제 한번 비만 한번 딱 더 맞추면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쑥쑥 자라는 게 맷돌 호박입니다, 이게. 지금 딱 요 정도로 딱 냄새를 맡은 거야, 땅 냄새를.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추비를 줘야 되거든요. 추비를, 지금 여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촘촘히 심었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거름이 이 파보면 다 거름이야, 다 거름. 여기가 이제 밭에 거름을 완전히 갖다 부은 상태에서 여기가 축척이 돼가지고 완전히 숙성된 비료가 우분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질소질이 그만큼 많은 거죠. 그래서 비료를 안 줘도 되는데 여기 게 그래도 비료하고 또 이렇게 그 거름이 오래된 거하고 우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폭 파서 가서 비료를 갖다가 한 주먹씩.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커 가면서 이 비료를 야금야금 빨아먹는 거야. 그러면서 호박이 아주 엄청 크게 자라죠. 맷돌호박은 사실 호박 재배하는 거는 뭐 크게 재배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. 이거는 거름만 많으면 지가 알아서 쑥쑥 커요. 그리고 이거는 뭐 호박 같은 경우는 순치기도 필요 없어요. 그냥 그 두 주먹씩 떡떡 넣어주면 돼. 지금 여기 보면 다 이게 거름이야. 이게 시커멓잖아요. 그만큼 이제 거름이 많은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총총하게 두 줄로 심어놨거든요. 그래도 엄청 달려요.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달려요. 이렇게 하고 올해는 조금 일찍 심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달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생각. 근데 항상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냥 생각으로 끝납니다. 진짜 작년에 호박도 별로였는데. 별로. 이거 봐. 이게 다 시커멓잖아요. 이게 다 완전 숙성된 우분 거름이야. 원래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호박 농사를 지면 호박 옆에다가 아주 이렇게 요소비료, 그때는 그래 요소비료 질소질이잖아요. 예, 질소질을 한 주먹씩 넣는 거를 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기야 이게. 저 앞에 있는 거. 단호박 심으려고 챙겨놨었는데 무정을 안 간다. 우리가 맷돌호박을 제법 많이 심어놨거든요. 그러면 이 정도면 아마 올해 맷돌호박 날씨만 잘 맞춰준다면 수확량이 엄청 나지 않을까. 지금 이쪽에 감자도 그래요. 감자도 지금 뭐 올해는 비료도 적당하게, 비도 이제 적당하게 왔고 또 하나는 연면시비를 지금 내가 세 번을 했거든요. 연면시비를 세 번을 했는데 감자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. 이 정도면 아주 뭐 올해 감자도 풍년일 것 같아요. 올해 이제 맷돌호박 지금 호박을 심었다라면 한 일주일 정도 해갖고 땅 냄새 맡았다라면 비료를 중간에 탁 해가지고 요소비료 같은 거 복합비료 정도
저도 괜찮아요. 그 한 주먹씩 딱 넣고 그렇게 하면 뭐 숨 쳐줄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아주 잘 자랍니다. 그 주변에 이제 풀만 잘 뽑아주면. 네. 자, 이상 맷돌호박 수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감사합니다. 솔바이 농원했습니다.